여러분 안녕. 여러분이 제목을 보시고 오셨듯이 보모 언박싱 룩북 영상이 없어졌습니다. Disappeared 해버렸어요. 이게 한 번씩 제가 브이로그 편집할 때도 아 영상이 없어졌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보모 언박싱 영상이 없어져가지고 진짜 실망했거든요. 근데 어떡해요. 이미 영상은 다 찍어서 옷 다 언박싱하고 다 뜯겼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아예 다 없어진 건 아니고 제일 길고 중요한 것만 없어져서 안 없어진 영상은 있는 걸로 찍겠지만 없어진 영상은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러고 있냐. 제가 영상을 처음에 찍을 때 썸네일 보시고 오셨듯이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입고 이렇게 리본까지 달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봄이라고 봄 옷 언박싱이라고 이렇게 봄처럼 분홍분홍하게 꾸며봤는데 지금 약간 좀 통치인 것 같아요. 어쨌든 빠르게 옷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입은 분홍분홍이랑 똑같이 분홍분홍의 데이지2의 옷 가디건입니다. 얘를 그 여러분 유튜버 물결님 아세요? 제가 정말 즐겨보는 패션 유튜버 중 통통녀 룩북 유튜버 분들 중 한 분이신데 그분이 보여주셨던 옷이에요. 근데 원래 이 색상이 아니라 물결님이 입으신 색상은 저 이거 뺄게요. 현타가서 안 되겠어. 물결님이 입으신 색상은 회색과 보라색의 조합인데 저는 이제 봄이라고 봄 언박싱이라고 핑크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또 쿨톤이라 이런 진한 핑크가 잘 봤기 때문에 한번 저를 믿고 사봤어요. 두 겹처럼 보이는 한 겹이에요. 그냥 이 상태로 입으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따로따로 입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이거 입어볼게요. 제가 이거를 하얀색을 살지 검은색을 살지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하얀색이랑 검은색 둘 다 많이 입을 것 같은데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옷들 중에서는 검은색 치마를 많이 입을 것 같다 싶어서 검은색 캉캉 치마로 구매를 했습니다. 허리가 밴딩이라 정말 잘 늘어나고요. 이게 제가 캉캉 치마 찾아봤을 때 길이가 너무 짧은 거거나 아니면 저한테 너무 길이가 애매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검은색과 비슷한 프릴 치마를 가지고 있는데 걔는 길이가 너무 애매해서 다리가 더 짧아 보이는 느낌이랄까? 그래가지고 제가 캉캉 치마를 사게 된 계기였습니다. 얘도 한번 입어볼게요. 요새 발레코 룩이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레코 룩 같은 룩을 꾸꾸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꾸꾸꾸로 입으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입으면 그래도 좀 무난하지 않나요? 물론 이제 스타일 자체는 좀 화려한 스타일이지만 무채색
제가 기존에 롱스커트가 있긴 있는데 살이 조금 쪄가지고 허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데님 롱스커트가 갖고 싶었는데 데님 롱스커트는 제가 색깔이 연한 거 아니면 없어가지고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허리도 굉장히 널널하고 사이즈가 여러 개 있는데 저는 J2로 구매를 했어요. 얘도 한번 입어볼게요. 앞에서 보여드린 카고 데님 롱스커트랑 같이 입으려고 구매한 스네 스트링 셔링 후드티예요. 제가 또 다양한 스타일을 좋아하잖아요. 평소에 행자씨 쇼핑몰을 관심있게 보기도 해가지고 이게 되게 예뻐 보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되게 비오는 날 칙칙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제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스토리에도 한번 이 룩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앞에서 보여드린 카고 롱스커트랑 같이 입고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어디서나 편하게 꾸안꾸룩으로 입을 수 있는 빅사이즈 후드 집업입니다. 저는 백매란지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그레이 색상이랑 뭘 살지 정말 고민하다가 제가 갖고 있고 자주 입는 트레이닝복 바지가 백매란지 색상이어서 그거랑 세트를 입으려고 백매란지 색상으로 주문을 했어요. 이거는 진짜 얼마나 빅사이즈냐면 제가 입어도 되게 헐렁해요. 정말 8899분들도 충분히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후드 집업입니다. 제가 정말 딱 좋아하는 기장과 딱 좋아하는 아방한 핏의 크롭 후드 집업이어서 정말 예뻤어요. 얘도 한번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부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숄터넥 끝나시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보통 숄터넥 끝나시는 너무 딱 달라붙거나 아니면 진짜 마르신데 분들 기준으로 나와서 제가 저한테 맞는 숄터넥 나시가 있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당거래에서 빅사이즈 44에서 100사이즈까지 입을 수 있는 나시 숄터넥 나시가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번 사이즈 77에서 88분들도 입을 수 있는 사이즈로 구매해서 조금 헐렁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너무 딱 맞는 것보다 이렇게 헐렁한 게 잘 맞는 게 더 좋아서 이걸로 구매를 해서 아주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번 봄은 언박싱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바로 이 가디건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많이 입어가지고 보풀이 좀 묻었는데 얘는 글쎄요, 얘 탓이라기보다는 제가 같이 입은 겉옷이 뽀송뽀송한 털이 붙은 옷이라 걔가 지금 다 붙었어요. 이게 색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였는데요. 정말 고민을 하다가 제가 동생한테 옷 살 때 나 무슨 색 살까 해가지고 동생이 이 색이 가장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남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거 신축성도 좋고 진짜 예뻐서 이게 원래 그 루피 언니가 저한테 추천해준
옷이 따로 있었는데 걔는 이렇게 가디건 형식이 아니라 니트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 가디건 형식이 더 예뻐서 이걸 구매했는데 진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는 솔직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색상도 구매해보고 싶어요. 이것도 한번 입고 보여드릴게요. 이번 택배는 호호가 추천해준 옷인데요. 플리퍼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배송이 제일 오래 걸렸어요. 이거를 제일 먼저 장바구니에 담았었는데 사실상 이거를 사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지. 근데 제일 늦게 와가지고 이걸 원래 졸업식 날 입으려고 산 거나 거의 마찬가지인데 졸업식 날 아침에 온 거예요. 근데 졸업식 날 아침에 시간도 없는데 언박싱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래서 결국 못 입고 갔지만 일단 왔으니 다른 날에 예쁘게 입어주도록 합시다. 슬랙스 같은 경우는 이걸 추천해준 호호가 저보다 날씬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내 허리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너무 걱정했는데 호호가 아니다, 내 허리도 크다, 너한테 무조건 맞을 거다 라고 해줘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사봤습니다. 이게 뒤에서 보면 사실 별로 예쁜 바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앞에서 봤을 때 셔링이 포인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런 건데 여기 이렇게 셔링이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통이 크신 분들도 예쁜 바지 핏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슬랙스인 것 같아요. 마침 제가 또 그레이스 슬랙스는 없단 말이에요. 원래 있었는데 살쪄가지고 안 맞아요. 색상이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화이트 살지 소라 살지 블랙 살지 정말 고민하고 있던 와중 저희 어머니께서 블랙 사라 라고 하셔가지고 블랙을 구매했습니다. 아무래도 몸매 부각이 좀 있다 보니까 블랙으로 사봤어요. 그럼 얘랑 같이 입어볼게요. 이제 마지막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옷은 공구우먼에서 보내주신 옷인데요. 저번에 제가 가을 옷 언박싱을 할 때 공구우먼에서 협찬해주신 옷을 같이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걸 보고 반응이 조금 괜찮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공구우먼에서 상하이 하나씩 보내주신다고 해서 하이 바지 하나랑 원피스로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면 또 봄이잖아요. 봄 하면은 또 데이트도 가고 샤랄라 원피스의 개강 룩이기 때문에 한번 원피스로 골라봤습니다. 짠! 항상 느끼는 건데 공구우먼은 항상 연락 보내실 때 타이밍이 정말 좋아요. 제가 진짜 룩북 찍어야지 하고 옷을 사고 룩북 준비를 하고 있으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뒤에 밴딩이 있어서 널널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밴딩 바지는 좋아하지만 앞에는 무조건 자크가 달려있어야 돼요. 앞에까지 밴딩 바지인 건 안 좋아합니다. 제가 검은 바지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 바지가 스크롤을 내리는데 이 바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얇기는 그렇게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바지는 진짜 얇은 린넨 바지 이런 거 아닌 이상 사계절을 입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봄, 가을, 겨울 다 입을 것 같아요. 워싱은 이렇게 살짝 하얀색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워싱이 좋더라고요. 아예 노란색 워싱인 것보다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일 듯 말 듯한 워싱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부드럽고 보통 새 옷 올 때 그 새 옷 특유의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얘는 안 나요. 얘 한번 입어볼게요. 사이즈 미스. 제가 원래 골반이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골반이 남는 바지 저 처음 봐요. 사이즈를 진짜 잘못 썼나 봐요. 허리도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제 골반보다 이렇게 훨씬 큰 바지 처음 입어요. 사이즈만 잘 사신다면 일자 핏에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허리까지는 솔직히 커도 괜찮거든요. 제가 사이즈 미스여가지고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네요. 봄의 카테고리랑 아주 잘 맞는 바지 같습니다. 위에 어떤 상의를 입어줘도 검은색 바지라 다 잘 어울려요. 아 근데 이거 골반 좀 진짜 어떻게 해야겠다. 이 원피스의 포인트는 셔링 부분이에요. 이게 약간 주름이 이렇게 잡혀있어서 좀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주거든요. 그리고 이 원피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입고 위에 얇은 블레이저를 입어도 예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니트를 입어줄 거예요. 긴 두서 설명 없이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입으면 이런 느낌인데요. 제가 키가 162이거든요. 길이가 무릎 조금 위까지 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짧은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면 다리가 좀 짧아 보이거든요. 얘보다 조금 더 짧게 저는 기장을 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팔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핏인 것보다 살짝 이렇게 접어주시는 게 훨씬 더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만 입어도 심플하니 예쁘지만 이렇게 위에 니트 조끼랑 입어줘도 매우 예쁘답니다. 어때요? 완전 이런 이거 훨씬 포인트가 살죠? 이렇게 귀엽게. 얘만 좀 더 짧게 길이 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얘 말고도 또 다른 룩으로는 짠! 리본은 아니지만 뒤에 이렇게 있는 완전 봄에 잘 어울리는 분홍분홍이죠? 이렇게 흰 색깔 간단한 원피스 심플한 거 하나로도 여러 가지 느낌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룩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그재그와 에이블리에서 내돈내산한 봄옷과 공구무에서 보내주신 옷을 다 보여드렸어요. 이번 제 룩북을 통해서 예쁜 개강룩, 예쁜 봄옷 룩을 사시면 좋겠네요. 저는 개강도 안 하고 데이트도 안 하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다음 영상에서 일상 브이로그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